홍수환 씨는 어떻게 관절 건강을 지켜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실게요. 네. 자,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자, 어떻게 해, 이것도 하면 좋을까요? 자, 자, 편하게. 하나. 뻗고. 뻗고 올리고 돌리고 요거 다 무릎이 잡아주고 지금 돼. 손을 움직이시지만 무릎이 네. 오, 와 네. 제대로 움직이시네 뻗고 뻗고 올리고 돌리고 와 이거 다 움직이잖아요 여기. 와 무릎이 돌아가네 그렇게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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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짧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3분 그래요? 강진 씨 앞으로 오시죠 3분 3타임 아 저는 이제 그 아, 자세를 알려주세요 요거 딱 요거 그래서 기마 자세 요거. 네 그다음 손 올렸잖아요 손 딱 올리고 손. 자 근데 이게 네. 이렇게 날봉은 안 돼 바닥이 그렇죠 절로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냥 밀 수가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이렇게 가야 돼 예, 네. 네. 그럼 홍수연 씨가 얘기하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뻗고 이거 다 무릎이 따라주죠 네. 그걸 따라주죠 뻗고 올려 올려 뻗고 돌려 올려 돌려 돌려 그러면 이게 모두 다 되는 거 이게 아 지금 자세가 약간 좀 불안한데요 아니 홍수연 씨 올리고 봐주세요 뻗고 지금 올리고 지금 뭐가 이상하죠 예 지금 약간 뭐가 이상한데요 네. 뻗고 올리고 돌리고 저 죄송한데 강진 씨 굉장히 방정 맞아 보입니다 지금 날아갈 것 같은데 난리가 났어 예 굉장히 저기 촉삭돼 보입니다 마르니까 품위는 없어. 아, 마른 변태급은 좀 마르니까. 그래서 살 좀 쪄야 돼. 저 강진 씨처럼 이렇게 이런 복싱을 하면 가지. 다운이 아니라 가. 다운은 일어날 수 있는 게 다운이고 감은 못 일어나잖아. 두 다리가 이렇게 지면에 뜨면 안 좋아요. 네. 딱 붙어. 아까 붙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떴어요. 두 발이 땅에 붙어야 올바른 자세. 강진 씨처럼 두 발이 땅에서 떨어지면 무게 중심이 무너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해보니까 3분 해도 충분하겠어요. 너무 짧게 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해보니까 3분이 너무 길어. 여전히 이렇게 복싱을 통해서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네.